영화는 방울방울. 그날의 영화 그 안의 추억 3119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희 복나가 대구라 언니랑 저는 대학 시절 함께 자취를 했습니다. 하루는 알바를 갔다가 집에 오니까 언니는 없고 식탁에 언니가 구운 쿠키들이 다소곳이 쌓여있더라고요. 오, 간만에 솜씨 좀 부렸는데 쿠키를 보니까 막 허기가 졌습니다. 그래서 개눈 감추듯 쿠키를 아그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등장한 언니가, 이게 돌았나? 야, 그게 네 미천한 목구멍으로 넣으라고 너가 만든 건 줄 알아? 뱉어! 뱉어! 빨리 뱉으라고! 아,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왜 그러냐? 아, 좋은 말로 할 때 뱉어라. 그거 내 남친 주려고 만든 거다. 어? 에라이, 안 먹고 만다. 퇴! 에, 퇴! 근데 언니 머리 꼬라지가 왜 그래? 뭐 미용실 가서 세팅했냐? 야, 시끄럽고 금방 내 남친 올 거니까 너 어디 좀 나가 있어. 날도 더운데 어딜 나가. 나 돈도 없구만. 아이씨, 도서관이라도 가 있으라고. 아, 진짜 유난이다 유난이야. 모쏠로 살다가 첫 연애하니까 눈이 그냥 아주 횟가닥하냐? 그렇게 오매불망해선 연애가 안 돼요. 둘이 한바탕 하고 있는데 언니 남친이 왔습니다. 그리고 전 좀 당황했어요. 언니 남친이 생각보다 너무 멀쩡한 겁니다. 어, 자기야, 왔어? 내 동생인데 이제 나갈 거야. 얼른 걸어 가, 나가라, 나가. 응? 그렇게 언니에게 등 떠밀리고 있는데 언니 남친이, 아, 저 때문에 미안해요. 여기 문화상품권이랑 외식 상품권인데 친구들이랑 영화도 보고, 아, 맛있는 것도 좀 드세요. 그래서 언니가 꿀 떨어지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전 혼자 영화관에 가서 월드워제트의 좀비 때를 보면서 솔로의 시간을 보냈죠. 그 후 언니 커플은 2년 동안 연애했다가 2년 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요즘 언니는 저한테 그래요. 야, 니네 형부는 어쩜 그렇게 애 같냐. 애 먹으라고 만든 쿠키를 자기가 다 먹는 거 있지. 그리고 애 있는데 그렇게 좀비 영화를 본다? 애가 그거 보고 놀라면 어떡하려고. 에휴, 주말에 제가 쿠키 사들고 가서 조카 좀 봐주려고요. 언니랑 형부 둘이 나가서 그 좋아하는 공포 영화 좀 실컷 보라고요. 영화 월드워 Z에서 카리 킴멜의 Go 듣고 왔습니다. 오늘 영화는 방울방울은요, 박준면 배우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준면 씨는 잠시 후 뮤직컬라보에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볼게요. 2013년에 개봉한 영화 World Was It. 브래드 피트, 미래 유 에노스가 출연을 했습니다. 인류 종말의 상황을 그린 초대형 좀비 영화였고요. 브래드 피트가 제작, 프로듀서, 주연까지 1인 3역을 소화해 화제를 모았죠. 이거 월드워 Z라고 읽어야 되나요? Z라고 읽은. 제가 이놈의 G 발음 때문에 딸이 뭐 계속 C, C 이러는 거예요. 어? C? 이랬더니 아니 C, C 이래서 아 G? 이랬더니 아니 C?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왜? 이랬더니 막 Z 발음을 이렇게 C 뭐 이렇게 정확히 해줘야 된다던데, 그래서 굉장히 약간 지금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이거 월드워 Z라고 읽어야 되나요? Z라고 읽어야 되나요? Z라고 읽어야 되나요? 자, 아무튼 윤희님이 두 자매의 연기가 너무 리얼하네요. 살벌한 자매. 저도 월드워 Z 혼영했는데 좀비와 처음 만난 영화였는데 그때부터 좀비를 싫어하게 됐다고. 은주님이 현실 자매 연기 대박. 제가 그랬는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 멀리는 언니가 그립다고. 아, 너무 부러워요. 저도 뭔가 이렇게 오빠 갖고 싶었는데 소원을 이뤄주셨어요. 네, 남편이 오빠죠. 네, 친오빠 같아요. 네, 수미님이 형부가 늦게 오라고 준 영화표네요. 9386님이 하이퍼 리얼리즘 연기 역시 두 연기자분들 하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재밌네요. 혜미님이 오늘따라 유독 더 힘든 월요일이었는데, 그쵸, 저도 오늘 그랬어요. 오늘 아이가 유치원 가기 싫대서, 그럼 유치원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일 안 하면 너 예쁜 옷 못 사고 뭐 집도 그렇고 뭐 장난감도 못 사는데 괜찮겠어? 이러고 보냈거든요. 그래놓고 저도 참 오늘 은근히 되게 뭔가 이렇게 주말을 보내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힘든 월요일이었는데 저도 덕분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사담이 길었어요. 영화 이렇게 재밌는 사연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 영화는 방울방울은 카페인 부담 없이 먹고 양은 그대로 맥심 디카페인 커피 믹스와 함께해요. 박하선의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이에요. 보고 싶은 작품 문자 또는 고릴라로 신청하거나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 선물 게시판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화 한산 용의 출연 예매권, 영화 외계 플러스 인 일부 예매권, 영화 썸머 필름을 타고 예매권을 드립니다. 김지영님이 신청해 주신 마이클 잭슨의
I'll be there 듣고 다시 만나요. 네, 20분께 20만원 상당의 구두 교환권 또는 20만원 상당의 무선 청소기를 드리는 찾아라 시네타운의 홍보왕 당첨자를 발표해 볼게요. 0853님이 인스타 SNS에 여름에 맞는 시원한 느낌의 박하산의 시네타운 이미지를 만들어 홍보했어요. 튜브 타고 있는 캔디의 모습은 너무 귀엽죠? 와 세상에!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는데 전 이거 우리 팀이 만든 줄 알았어요. 와 제가 홍학 튜브를 타고 동동 떠다니고 있어요.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 박하산의 시네타운 듣는다고 말하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와 정말 홍보를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섭님이 이번에도 제가 일하는 가게에서 시네타운 열심히 홍보해보았어요.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할까 고민을 하다가 행주 대량 구매해 고객님들께 나누어드리며 행주에 시네타운 홍보글을 출력해 나누어드리고 있어요. 당연히 청취율 조사 후 전화 오면 박하산의 시네타운 말해달라고 했답니다. 와 대박. 필요하신 분 가져가라고 하시면서 행주에 와 진짜 사진이랑 문구를 이렇게 와 잔뜩 이렇게 쓰셔가지고 와 행주까지 제작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이다. 진짜 이거는 정말 사비까지 들이신 거잖아요. 안 뽑아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3164님이 식당 오픈하면서 문자 참여 못하고 매일 듣기만 하면서 대리만족했다고 홍보 도전해보는 부산 아지매라고 식당 오신 손님들께 음료 서비스 주면서 홍보했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병 음료에 사진이 붙어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무슨 이 종이로 해서 붙이신 건가요? 와 진짜 정성이다. 와 진짜 너무 신박한 홍보 방법이 많네요. 7558님이 전 제가 살고 있는 빌라 단지의 시네타운 홍보 중이에요. 관리비 좀 더 내는 조건으로 반장님께 허락받고 홍보 중이래요. 아이고 사비들을 너무 많이 들이셔. 우리 빌라분들도 시네타운 식구 되셨으면 좋겠네요. 홍보글을 붙이셨는데 아이고 이것 때문에 왜 관리비를 조금 더 내셔야 돼요? 아이고 이렇게 막 붙이셔가지고 홍보까지 해주셨는데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밖에 많은 테리우스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뭐 이렇게 입구에 붙이면 조금 더 뭐를 더 내야 되나 봐요. 당첨자 명단은 우리 시네타운 홈페이지 선곡표 하단을 참고해 주세요. 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싱투게더에서 빌리 아일리시의 Bad Guy 듣고 저희는 잠시 후 박준면 배우님과 뮤직 컬라보로 돌아올게요. 박준명과 함께하는 뮤직 콜라보 뮤지컬 송을 라디오에서 들어보는 뮤직 콜라보 스크린과 무대에 이어서 라디오까지 제대로 찍는 올라운더 만능 배우 만찢녀 박준명 배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순 씨. 네. 안녕하세요. 8239님이요. 오늘 처음 놀러왔어요. 보라 보니까 혹시 울보 준면 씨 하셨습니다. 뜨싱에서 많이 좀 오셨죠. 네. 수도꼭지 준면입니다. 너무 좋죠. 저는 그렇게 방송에서 잘 오시는 분들 보면 되게 정이 가요. 이렇게 되게 따뜻한 분이구나 싶거든요. 아 예. 쓸데없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은경님이 박준면 씨 오셨네요. 모자를 저도 그렇게 써봐야겠다고. 어머. 네. 모자 예쁘단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아이고, 네. 네. 여름에 되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시원하게 청청으로 네. 오늘 네네.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마린룩 같기도 하고. 네. 미영님, 어겐디님, 준면님, 토요일이 초복이었는데 몸보신할 수 있는 음식 드셨냐고? 아유, 저 못 먹었는데. 어, 저도 못 먹었어요. 아직은 뭐 그냥 참을만 해서 뭐 굳이 안 챙겨 네. 먹었는데 초복이었더라고요. 중복에는 꼭 먹어야겠습니다. 네, 중복 말복 되면 꼭 먹어야죠. 네. 날이 너무 덥습니다. 여러분 그쵸? 뮤지컬 라보 뮤지컬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 뮤지컬에 흘렀던 송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공연 중에 혹시 객석의 그 관객들 표정이 보이실 때가 있나요? 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는 배우분들도 계시는데 네네. 근데 저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커튼콜 정도 때 이렇게 긴장이 좀 풀리면 그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긴장을 네. 하세요? 엄청 긴장. 맨날 긴장하죠. 아, 정말요? 제 인생의 반은 긴장으로 망한 사람이에요. 공연에 남편분이 좀 웃고 막 이래도 뭐 이렇게 보이진 않으니까 그래도 아, 신경이 쓰이네요. 남편분 네. 뿐만 아니라 아무튼 누구 뭐 이렇게 지인데. 지인 초대하면 그날 괜히 의식쟁이 연기하고 맞아요. 막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가요. 표 사서 몰래. 아, 너무 굳이다. 아, 너무 되게, 좋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끝났는데 그날 내가 공연이 잘 됐어. 네, 그럼 좋아하는데. 그러면 하선 씨가 봤어. 네. 너무 좋죠. 그럼 너무 좋은데 잘 안 됐으면 아, 왜 오늘 왔지? 그치? 이러면서 막 괴로워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멋있는 애티튜드십니다. 아유, 아유, 그 막 네. 많이 안 나오잖아요 초대장이. 예전에 아, 연극해봤는데 그게 힘들더라고. 좋다, 좋다. 네. 참고하세요, 여러분. 네. 뮤지컬라보 오늘 소개해주실 뮤지컬은 뭔가요? 네, 오늘은요 뉴욕을 배경으로 가난한 무명 예술가들의 사랑과 고민을 그린 뮤지컬 렌트입니다. 아, 이 뮤지컬을 또 골라온 이유가 있다. 아, 사실 이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품, 뭐 여기 가져오는 작품이 다 그렇지만 네. 어쨌든 이거는 제 베스트 중에 하나고요. 오. 제가 이거 2000년 한국 초연을 제가 참여를 했었어요. 세상에. 예, 20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벌써 20년 전이네. 20년 전인데 아무튼 정말 제일 왕성한 시기에 공연을 했었고 여기서 주는 메시지라든지 이게 정말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힙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뭐라 그럴까 아주 젊은 뮤지컬인데 맞아요. 아직도 이 뮤지컬은 정말 아직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뮤지컬 중에 하나고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아, 또 원고를 보고 되게 기대가 됐어요. 렌트 저도 참 좋아하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뮤지컬 렌트 줄거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렌트는 그 오페라 라보엠이라고 있죠. 그 줄거리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뮤지컬이고요. 네. 작곡가 로저와 비디오 아티스트 마크는 집세를 어떻게 내야 할지 고민할 만큼 가난한 젊은인들인데요. 우연히 두 남자의 집을 찾아온 댄서 미미가 이제 마약 중독의 뭐 에이즈 환자지만 역시 에이즈 환자인 로저는 미미하고 사랑에 빠져요. 하지만 로저는 마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미미를 받아들일 수가 없이요. 그래서 둘이 헤어져요. 이별 후 두 사람은 또 각자 많은 아픔을 겪고 그러던 어느 날 노숙자 생활을 하던 미미가 발견되고 로저는 사랑의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작품이 마무리됩니다. 네. 아,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네. 이 뮤지컬을 못 보신 분들도 제목을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한 뮤지컬이죠. 네. 그러니까 1996년 초연부터 이게 대박을 터뜨린 작품이고요. 필리처상하고 토니상 베스트 뮤지컬 부문 동시에 석권했고요. 네,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에 안타까운 또 스토리가 있다고요? 네. 그 렌트의 대본과 곡을 쓴 원작자 조노선 라슨 정말 거짓말 같은 죽음인데요. 그분이 이제 작품 구상을 한 나이가 이게 29인데 7년을 매달려서 정말 36세 렌트를 이제 완성했는데 뉴욕 소호의 허름한 레스토랑에서 이제 낮에는 서빙하고 밤에는 작곡하고 막 이러면서 진짜 뉴욕에 찌든 예술가들의 삶을 다룬 뮤지컬 렌트인데 그 조나선 라슨의 인생 그 자체인 뮤지컬이기도 해요. 렌트는. 근데 렌트 프리뷰 끝나고 정식으로 첫 공연 딱 앞둔 전날 밤에 대동맥 파열로 갑자기 이제 숨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네. 그래서 그 렌트가 뉴욕에서 엄청나게 막 더 공감이 갔을 것 같아요. 더 히트를 친 계기가 되기도 했었어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한편에 꼭 뮤지컬 같네요. 네. 그래서 뮤지컬 렌트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은 뮤지컬도 있는데 그게 뭐 위드아웃이라는 뮤지컬이기도 하고 네. 지금 그다음에 이제 뭐 자전적 거의 자전적 얘기라고 할 수 있는 틱틱붐이라는 뮤지컬도 있어요. 그것도 그 플릭스 거기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아 조나단 아스니 저렇게 그러니까 거의 자서전 같은 공연이에요. 아 저렇게 자기의 꿈을 이뤄갔구나. 보시면 음악이랑 뭐 너무 좋거든요. 네,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렌트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노래는 뭔가요? 오늘 첫 번째 곡은 Take Me or Leave라는 곡이에요. 예, 아 꿀이 흐르는 시간입니다. 뮤지컬 노래 한 소절도 부탁드립니다. 네. Take me for what I am, who I was meant to be. And if you give a damn, take me, baby, yeah, or leave me. Guess I'm leaving. I'm gone. 빠바밤 이렇게 끝나죠. 아, 세상에. 와, 지금 에코도 안 넣으셨는데 와 대박. 어떻게 이렇게 생목으로 이렇게 부르세요. 세상에 나. 아, 네, 와 해령님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준면님 폭풍 가창력 막 보내주시고 난리 났습니다. 이 파워풀한 게 라디오로 뚫고 막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너무 과했나요? 아 아닙니다. 너무 좋습니다. 어떤 장면에 나온 노래예요? 이게 이제 하긴 뭐 이제 기본적으로는 로저하고 미미가 전체적인 어떤 주인공이라면 주인공인데 여기 많은 인물들이 등장
등장하는데 그중에 이제 레즈비언 커플 조앤하고 머린이라는 커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곡을 가져온 게 저 몇 년 전에 이제 겨울 왕국이 엄청나게 인기였는데 그 목소리 이디나 멘젤. 오늘 Let it go. 그 이디나 멘젤이 바로 이 렌트 모린 역으로 뮤지컬을 데뷔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저희가 2000년에 이제 초연을 할 때 이 OST를 듣고 아니 이 모린 도대체 누구냐 이런 목소리가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그때 당시 엄청 충격적인 어떤 보이스를 갖고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너무 제가 좋아했던 배우거든요. 근데 네. 결국에는 그렇게 겨울 왕국으로 세계를 딱 강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혼자서 부르는 모노 그 형식의 오버 더 문이라는 노래가 있긴 한데 네. 저도 그 노래는 그냥 뭐랄까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는 방송에서 틀기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커플 레즈비언 커플 조앤하고 막 싸우는 그런 신에서 나오는 노래인데 아 막 그 이디나 멘젤이 막 하이 소프라노로 어쩌고 저쩌고 예예예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조앤이 좀 로우 톤으로 난 너하고는 달라 막 이러면서 하는 그런 곡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해서 가져와 봤어요. 네, 우리 그럼 이 노래 같이 들어보죠. Take me or leave me. Take me baby or leave me. A tiger in a cage can never see the sun. This diva needs. 네, 와. 박하선의 시네타운 뮤지컬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좋긴 했지만 저는 박준면 씨가 부른 게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큰일 납니다. 이디나면 좀. 아유, 네. 이어서 두 번째로 골라주신 곡은 뭔가요? 네, 두 번째 곡은요. Seasons of Love라는 곡입니다. 네, 자, 또 기대가 되는데요. 아, 이 곡을 제가 또 한 소절 불러야 되는 거예요? 뭐 편하신 대로. 난 부르고 싶어가지고. 아, 네. 에코를 조금 넣어주시면. 그게 아니고 네. 제가 이거는 한국말 번역된 버전으로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 초연 당시에 이 노래를 솔리스트를 제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년 만에 부른. 세상에. 근데 이 가사가 참 좋습니다. 네. 예, 한번 조금 불러볼까요? 네, 에코 좀 넣어주세요. 예. 52만 5,600분의 귀한 시간들 우리들 눈앞에 놓인 수많은 날 52만 5,600분의 수많은 날 어떻게 채워 살아간다는 것을 아 네. 정말 어떡해요. 박준면 씨가 노래를 한 수절 해주시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문자창이 멈췄다가 한 박자 쉬고 반응이 막 올라온대요. 다들 경청을 하셔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주민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박주민님이 와우 역시 라이브 최고 성량 부럽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은님이 아직 오전인데 어쩜 그렇게 목소리가 시원시원하시네요 하셨습니다. 아유 네. 진짜 힘드셨을 텐데. 혜진님이 오소름 오전 라이브 실화예요. 완전 좋아요.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님이 어머나 습기 다 날려버릴 만한 파워풀이라고. 맞아요. 요즘 너무 습한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Seasons of Love 어떤 곡이에요? 이제 이게 그 렌트에서 가장 유명한 넘버예요. 그리고 이제 뭐 좀 단체로 무슨 시상식이나 뮤지컬 어워즈나 이런 데서 꼭 엔딩에는 이 노래를 모든 배우들이 쫙 서가지고 일렬로 서서 다 함께 외쳐요 막 이러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아무튼 그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1년의 시간 52만 5,600분을 다양한 측정 기준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한번 채워보자 뭐 이런 노래인데 그 공연에서는 이 막 첫 번째 넘버로 이 노래가 딱 나오죠. 그러면 네. 일렬로 탁 서가지고 조명을 다 원탑 조명을 받으면서 한 곡씩 부르는 그런 곡입니다. 아, 네, 그렇죠. 네네. 이 노래를 또 꼽은 이유가 있다면 그 렌트를 얘기할 때 지금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나선 라슨이 쓴 모든 곡이 다 베스트예요. 한 곡이라도 버릴 곡이 없는데 어떤 곡을 갖고 올까 말까 하다가 정말 다 갖고 오고 싶을 정도로 노래 넘버들이 진짜 기가 막힌데 그중에서 이 노래를 그래도 렌트하면 이 Seasons of Love가 그래도 가장 어떤 뭐랄까 대표적으로 많이 그나마 조금 많이 알려진 곡이기도 하고 가사도 너무 좋고 이 어떤 렌트를 좀 대변하는 어떤 그런 곡이라서 가져와 봤어요. 네. 와, 너무 좋습니다. 네. 렌트에서 Seasons of Love 우리 함께 들어볼게요. 네.
아까서는 시네타운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애경님이 오늘 소개해주신 렌트 재작년에 봤다고 그때 생각이 나네요. 박준변 배우님 고스트도 봤어요. 정말 연기 노래 최고입니다. 아프셨구나. 726님이 준변님이 소개해주신 뮤지컬들 기억해뒀다가 꼭 보러 가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은섭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최은섭님이 준변님 맑은 목소리에 같이 기분 좋아진 월요일이네요. 덕분에 오늘 즐겁게 보낼게요. 예슬님이 영화 꼬꼬마에 이어 뮤지컬 꼬꼬마인데 시네타운은 저의 영화 뮤지컬 선생님 꽉찬 아트 보내주셨습니다. 아 오늘 어떠셨어요? 정말 짧게 느껴지네요. 네네. 아 뭐 글쎄 오늘이 아니고 이제 라디오의 매력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 알 것 같아요. 좀 편안하게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한다는 게 참 이게 매력 있네요. 맞아요. 네. 정말 좋은 직업. 좋은 자리신 것 같아요. 그 자리. 라디오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시내 초대석은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동 투 더 굿 투 더 라미 유행어를 만드신 분이죠. 백상예술대상 신인상에 빛나는 우리 주현영 씨와 함께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뮤지컬 지켈은 하이드에서 김현우 씨의 지금 이 순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우리 클로징 함께해 볼까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